짠! 어? 장미꽃차? 네. 장미꽃차예요. 이제 이거 우려가지고 이렇게 끓인 건데요. 이 장미꽃잎에는요, 항균작용하고 항알레르기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차로 드시면 참 좋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는 레몬에 17배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. 오, 정말? 네, 그래서 또 필수 영양성분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도 많아서 피로회복과 뭐 노화방지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차거든요. 어떻게 노래 한번 장미꽃 단성이 향은 장미 향이 나는데 맛은 고소한 그런 구수한 맛이 나요. 구수한 맛. 이게 장미를 끓여서 이렇게 한 거예요? 네, 그래서 우려낸 거죠. 그래서 그냥 차처럼 이렇게 조금 그냥 물처럼 조금 조금씩 드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비염으로 저도 사실 좀 비염으로 좀 고생한 적이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나아졌어요. 그래요. 그런데 이렇게 좀 비타민 C가 많이 든 걸 드시면은 좀 이렇게 많이 염증을 좀 잡아주는 역할. 그러니까 하거든요. 외국에서는 장미꽃을 좀 이용한 뭐 그런 차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. 여기 있었군요. 좋네요. 자, 두 번째 재료 어떻게 했을지 공개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짜잔. 구아바. 구아바 잎차? 구아바, 구아바. 구아바 열매 보면은 이렇게 있고 우리가 그것만 먹는 줄 아는데 이게 그거 잎을 말린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 잎으로 이제 월계수 잎처럼 이런 게 또 이제 비염 잡는데 이제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넣고서 차로 이제 끓여 드시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뭐 요리에 넣으셔도 좋고 오늘은 좀 요리에 넣어 볼 거거든요. 아, 근데 향이 화한 향이 있네요. 약간 맞아요. 화한 향이 있어요.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. 약간 박하의 향이죠. 박하차 같은 거. 그래서 좋은가 보다. 아, 근데 이 구아바 이 이파리로 이 차 마시는 거는요. 지난번 어디서 하는데 보니까 진짜 비염 있는 사람 이거 먹고 다 낫다는 소리도 있고 정말 좋다 그러더라고요. 구아바가. 지금 비염에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구아바 잎 혹시 비슷한 성분이 들은 건가요? 아, 네. 구아바 잎에도 천연 항히스타민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. 이게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뭐 조른 같은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. 히스타민보다 조금 더 강한 루코트렌이라고 알레르기에 관여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에도 작용 해서 비염이 있는 분들이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. 네. 이게 뭐 항산화력도 높다고요? 네, 항산화력이 높아서 그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그 염증 세포를 좀 잡아주는데 그 우리가 이제 염증이 생겨서 이제 콧물이 나잖아요.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코 점막에 있는 세포 그쵸? 비만 세포라는 거에서 이제 그런 알레르기성 그게 콧물이 나오는 건데 그거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항히스타민제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. 그러면 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.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요리에나 또는 이렇게 차로 드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부작용 없이 좀 나도 모르게 완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혈당 조절에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당뇨 환자분들도 즐겨 드시면 좋은 차예요. 당뇨도 좋다고 그러는데 진짜 확실해요. 네, 네, 네. 당뇨 좋아요. 또...